알아보자 뮤턴트 챕터 1 인터페이스. 뮤턴트를 보게 되면은 인터페이스가 마린이랑 조금 틀린데요.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뮤턴트 종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TS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보시게 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스타크래프트네요. 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RTS 장르이기 때문에요. 그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마린이랑 비슷하게 왼쪽 상단에는 페라사이드 이미지와 피와 마나, 예,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초록색과 빨간색 선은 무엇인가요? 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그 마린 종족과 뮤턴트 종족의 점수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상단은 원래 마린 종족에서는 그 미니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시간이랑 치가 나와 있는데 치는 어떤 거죠? 네, 이제 치는요. 그 총 인구수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유닛마다 각각 인구수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총 인구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뮤턴트족이 무한정으로 이제 병력을 뽑는 게 아니고 치 안에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군요. 기타 아이템 등을 사용해 가지고요. 저 수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미니맵이 존재하는군요. 하단 왼쪽에 미니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미니맵 옆에 보시면은 바가 길게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요. 가운데 긴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는 이제 선택된 유닛들 정보나 이제 개개인 선택한 유닛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 정보와 각 유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커맨드 창이 있습니다. 챕터 2 유닛 생산. 뮤턴트족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 생산을 병력을 생산을 해야 마린이랑 싸움에 있어서 유리할 텐데요. 병력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병력 생산은 우선 뮤턴트 기지가 있는데요. 그 기지를 선택할 때는 이제 F키를 눌러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기지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는 어떻게 생산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뮤턴트 기지를 선택하시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이제 현재 생산 가능한 뮤턴트 종류가 표시가 됩니다. 총 6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그 이상은 소지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 6개까지만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게임마다 필요로 하는 뮤턴트의 종류가 그 다양하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 이제 뮤턴트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되기에는 총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네, 생산되기에는 총 8개까지 생산을 대기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생산 유닛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닛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산이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챕터 3 유닛 조작. 뮤턴트 유닛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유닛 조작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유닛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RTS 게임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유닛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이동시키고 싶은 유닛을 이제 드래그를 선택을 여러 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마우스 좌클릭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하고 싶은 곳을 클릭해 주시면 유닛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멍청하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적이 공격해 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흔히들 말하기를 그 어택당이라고 하죠. 예, 예. 네, A키를 누른 이후에 이제 땅을 찍어주시게 되면은 적을 발견했을 때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페라사이드가 죽게 되면은 다시 뽑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페라사이드는 과연 부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페라사이트는 부활은 시킬 수가 없고요. 이제 일반 그 뮤턴트 유닛을 페라사이트로 진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닛 하나를 소모해서 페라사이드로 다시 진화해서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과연 이건 어떻게 죽는 건가요? 네, 아이템은 이제 유닛을 선택한 후에요.
그 아이템이 있는 곳으로 우선 가까이 간 다음에 해당 아이템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획득이 가능합니다. 챕터 4 시야 조작. 아, 뮤턴트족은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멀리 있게 되면 이게 무슨 뮤턴트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아, 가까이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화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럴 예. 때는 이제 휠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좌우 상하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화면 바깥쪽으로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시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회전시키고 싶으실 때는요.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신 이후에 마우스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화면을 회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챕터 5 부대 편제. 뮤턴트족을 하나하나 움직이기에는 너무 불편한데요. 아, 부대 지정을 하게 된다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부대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부대 지정은 이제 컨트롤 키와 숫자 키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부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대를 지정하신 후에는요, 이제 해당 숫자 키만 누르시면 지정해둔 부대를 자동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챕터 6 아이템 사용. 마린에 보면은 퀵슬롯에 아이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당 숫자를 누른 다음 왼쪽 클릭을 통해서 사용했는데요. 뮤턴트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네, 뮤턴트 종족은 아이템을 사용하시려면요, 우선 그 해당 구입한 아이템을 그 등록을 해두신 후에 이제 게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그 사용하고 싶은 아이템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시게 되면요, 이제 아래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숫자 패드에서 이제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이템을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고요. 이제 원하시는 아이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템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요. 아, 범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누른 다음 마우스로 사용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닛을 선택한 다음에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이템 사용할 때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챕터 7 깃발 조작. 마린이랑 싸울 때 깃발도 주셔야 되겠죠? 깃발을 주려면은 뮤턴트 유닛 아무거나 주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깃발을 주울 수 있는 이제 유닛은요, 뮤턴트의 패러사이트 영웅밖에 없습니다. 깃발을 어떻게 주는 건가요? 패러사이트를 선택한 후에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은 패러사이트가 깃발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깃발을 버려야 된다면은 어떻게 버리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패러사이트가 깃발을 소유한 상태에서요, 오른쪽 그 커맨드에 보시면 이제 죽기 버리기 그 버튼이 있거든요.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은 깃발을 내려놓거나 죽게 됩니다. 챕터 8 레벨업. 뮤턴트 유닛이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인 패러사이트가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마린 유닛을 파괴해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스킬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킬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마린 유닛을 잡거나 이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스킬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L키를 누르면은 습득 가능한 스킬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원하시는 스킬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한번 습득한 스킬의 경우에는요, 이제 오른쪽 아래 커맨드 창에 보시면은 스킬 사용 버튼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뮤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린과 뮤턴트의 팁을 모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페어트님, 뮤턴트족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